조명차야 이게 그냥? 응, 아무것도 안 바꿨어. 와, 레전드다. 너... 어머, 내가 이렇게 이뻤나? 그... 왜 웃으세요, 기진님? 나 너무 예쁜데? 오빠 지금 나랑 사귀고 싶지? 오늘 조명은 제일 좋은 걸로 설치를 할 거야. 그래? 이 어깨가 안 켜고도 방전 체화하게. 그러니까 맞아, 이 맞아. 집의 문제점은 일단은 천장등이 이슈다. 키기가 상당히 애매한데 안 키면 밝게 하고가 안 돼. 이 조명 세트로 오늘. 그래서 일단은 밖에 택배가 정말 많이 왔죠. 와우. 야자수. 뭐가 야자해? 아 이거예요? 사실 이제 나는 실용적이지 않은 거 사기 굉장히 싫어. 조립해야 되네. 꼬꼬꼬지 이제 이쁘게 좀 해야 되네. 최대한 자연스럽게 고글 인출해달라. 예술적 감각이 있는 사람한테 시켜야겠구만. 와. 바디는 아직 안 바꾸고 잠깐만 조명만 일단 배치를 한 건데. 조명차 아니야 이게 그냥? 응, 아무것도 안 바꿨어. 와, 레전드다. 너... 어머, 내가 이렇게 이뻤나? 왜 웃으세요, 피디님? 원래 근데 엄청 쿨톤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걸 좀 내렸고 이것도 두 개 뺄 거야, 이거 필요 없어서. 나 너무 예쁜데? 오빠 지금 나랑 사귀고 싶지? 내심하게 대차격상. 바디를 바꾸고? 대차격상. 일단 바디를 바꾸고 너무 예쁘잖아. 조명도 더 깔 거야. 저 너무 예쁜데요? 아니 왜? 왜 웃는 거야? 웃는 게 못된 거야. 내 세팅이 이제 좋다. 잘 들어갔다. 와, 근데 레전드다. 지금 나 여기 들어가면 되게 거슬리려나? 아니? 딱 다 담아서 들어가지고 거실에 옮겨버리게요, 이거. 아무래도 역시 비가 조잡하긴 해서. 얘 빼면 방금 기준? 아, 울림? 네. 아, 그런가, 오빠? 네, 얘 빠져도 뭐 나머지 플러그인으로 떼올 수 있어서 요즘에는. 괜찮으세요? 존나 아플 것 같은데? 카메라 이거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야? 나 근데 궁금한 거 항상 컴퓨터 부품 이런 거 버릴 때 어디다 버려야 돼? 어떻게? 왜 버려? 이런 고장난 건 버려야 돼. 아, 고장난 건 그냥 버려야지. 폐건전지 함에 넣으면 미친놈이야? 어. 아, 그래? 그건 건전지네. 아니 내가 팬들 주려고 머랭을 구웠거든? 이거 뭐 같아? 솔직히 저 꼭지 같지. 근데 이거 산타 모자를 표현하려고 했는데. 말하려고 했는데. 새빨간 유륜 머랭을 만들어 버렸어. 솔직히 이제 말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오빠 이거 줄까? 나 선물용으로 산 거긴 한데. 뭐야? 이게 테트리스 조명이야. 빛이 나와? 여기서? 응. 필요하면 가져가고 많이. 나도 안 써가지고. 필요 없을까? 나름 귀엽지 않아? 그래. 뒤에 장식해 놓을까? 야자 꽂아야 되지 않아? 아 맞다. 근데 왜 야자에 꽂혔어 갑자기? 한경 언니 보고? 해준다고 했잖아. 하필 야자인가 해가지고. 약간 좀 독특해 보인다. 대부분 들어가는 것들이 캠 세팅에 뭐 선반 들어가고 아니면 이런 거 저 장스탠드 해가지고 그 주황색 등 딱 들어가고 맞아. 약간 국룰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너무 많다. 컨트롤 CV만 하면 맛이 없잖아. 그치. 그러면 특색이 있으려면 일단 뒤에 꾸미는 거가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게 들어가야 된다. 그럼 이제 특색을 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야자. 야자 쓰는 사람 별로 없어. 그리고 이 약간 조명 같은 걸 쐈을 때 그 그림자도 약간 나오는 게 뭔가 좀 아트하기도 하고 간지가 난다. 왜냐면 이 파리가 약간 길고 이렇게 좀 많다 보니까. 아니, 그 다 만들어 보면 알 거야. 너 그때 있어서 짜증나. 오, 신기하다. 방 전체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 와, 아, 이 야자 그림자 지는 거 개 예쁘네. 노린 거임? 그치. 거짓말. 아니, 나 아까 얘기했잖아. 그림자 지는 거 이쁘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이쪽으로 대가 살짝 꽂아서 그런 거. 자꾸 웃어. 아니, 왜 자꾸 웃어? 아니, 이상 소리 좀 하지 마. 이상 소리 한 게 아닌데 왜 그래? 아니, 이상 소리 좀 하지 마. 이상 소리 한 게 아닌데 왜 그래? 이 사람이 진짜. 고고. 요시. 잠깐만. 뭐야 이게? 아니 잠깐만. 아니 어떻게 왜 이렇게 돼? 내 문제야 이거? 아 잠깐만. 이거까지 있어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약간 이것도 조명을 써야 될 것 같아.
이 얼굴 인식이구나. 얼굴 따라다녀. 얼굴을 가리면 다시 확대. 얼굴을 가리면 다시 확대가. 일정 부분을 인식하나? 하네? 우와. 사람 얼굴 보고 웃어. 아 왜? 사람 얼굴 보고 지금. 웃기려잖아. 나 그러니까 이거 맞다. 뭐야? 한 분이 뭐 드라마 촬영 쪽에 종사하시는 분인데 이걸 주셨어. 근데 이걸 왜 써? 이 있잖아. 그게 소품으로 가지고 있는데 아까워서. 아니야. 아, 내 방 소리를 질러봐야 돼, 오빠. 소리를 악 질러도 시청자들이 시끄럽지 않은 그 설정 있잖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 방? 응. 그치? 기본은 다 잡혀있지. 그리고 이제 동시송출을 했어. 미안해. 미안해.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 일선에서 떠나진 않았어. 내가 개발을 하기 때문에 내가 떠나진 않았거든. 세팅이 끝났습니다. 만족스러워요. 역시 세팅은 어디? 눈치 세팅! 은별님, 이번 세팅이 끝이 아니잖아요. 몇 개월 뒤에 이사를 가시잖아요. 4개월 뒤에 제가 또 이사를 가죠. 저를 다시 부르기 전에 네. 뭘 해야 돼? 보통 그 유선 인터넷 가입 같은 경우는 약정을 3년을 걸게 됩니다. 보통은.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된다? 재가입을 해야 된다. 혜택을 받아야 된다. 네. 근데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된다? 어디에 연락을 해야죠? 본사? 어? 본사? 본사? KT? KT?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 아닌가요? KT에 연락을 하면 최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 연락을 해야 될 곳이 있어요. 휴대폰 바꿀 기한 되면 어디에 갑니까? 대리점에 가죠. 혜택을 다 많이 준다. 막 보조금 막 깨가지고 막 지원금 많이 준다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들 막 성지라고 불리면서 여기 가면 제일 싸게 살 수 있어. 사장님이 미쳤어요. 그렇지 마요. 타이어보다 싸다. 그러면 휴대폰은 그렇게 가입하면서 왜 유선 인터넷은 그렇게 안 해? 근데 그게 어디서 할 수 있다? 어디서 할 수 있죠? 정답! 온라인 대리점 중에서 넘버원! 넘버원! 제일 잘 나가는 데! 일장. 고객 유치가 제일 잘 되는 바로 그 일장 먹는 데가 바로 아정당이다. 개쩐당! 지금 바로 가입을 하시면 예. 최대 예. 77만 원에 이렇게 싸만! 그것도 여기가 이제 유선 인터넷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하나요? 휴대폰도 하고 렌탈 서비스도 해요. 렌탈 서비스까지 같이 다 받았을 때 그냥 77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인터넷 요금 얼마야? 몰라요. 뭐 해도 한 3, 4만 원 막 이 정도면 돼. 원래 예. 약정 걸면은. 예. 근데 77만 원 다 받으면 그 몇 얼마나 공짜로 쓸 수 있냐? 1년 넘게? 공으로 쓴대. 그치. 그리고 또 3년 다 됐을 때 재가입. 오. 제가 무한 재가입. 진짜 사장님 미친 거 아니에요? 역시 사장님 진짜. 보내보는 장사를 계속하는 거야. 돈벌이가 없는 대표님인 거지. 손해보는 장사라면 3년 뒤에 없을 거예요. 무슨 소리세요? 연락을 할 때 365일 밤 10시까지 밤 10시까지? 상담원들이 그냥 쉬지 않고 일을 한다. 10시까지? 그치. 진짜 노동청에서 쳐들어오면 큰일 나겠네. 와. 근데 또 더 있다. 이제 그냥 남자친구도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그거는 조금 하실 것 같아요. 다 렌탈 해주면서 안 하셔. 하나가 더 있어. 뭐죠? 아정당 유튜브 구독만 해도 아이폰 15를 직접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또 합니다. 사장님이 진짜 미쳤어요. 미쳤네 그냥? 유튜브 구독만 하면 지금 아이폰 15 주는 거예요? 그치. 저 지금 유튜브 구독하고 선물 받고 아이폰도 받으러 갈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오빠 70만 구독자야. 난 할 수 있어. 71만 구독자? 해야지. 광고소가 하면 안 돼. 프로페셔널 해야지. 프로페셔널하게.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카메라 갑자기 과열.